주님 세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솔매성지 김수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대전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타볼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힘으로 광야에서의 극심한 유혹도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순간도 견디어내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렸던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설령 다시 옛 악습에 빠져있다 해도 우리를 향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우리 안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플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합니다. 연인들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유명한 생활성가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느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총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솔매성지 김수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수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